저는 관심 줄 시간입니다. 요즘에 시장이 아주 약한 모습 보이기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어제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삼성전자 한 종목만 어제 4,652억을 팔았어요. 하이닉스는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시장 전체를 팔았느냐, 아니면 반도체를 팔고 있느냐, 이런 저기 그 논란이 있는데, 일단 오늘 보시자고요. 오늘 저기 뭐 보시면 뭔가 좀 가닥이 잡힐 것 같고, 그 밖에 LG화학과 현대차, 삼성 SDI, 일단 LG전자 셀트리온 좀부터 팔았어요. 어제 매수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과 SK현대건설,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의미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은 주로 ETF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기관 투자들은 삼성전자를 한 1,700억 정도 냈네요. SK하이닉스는 282억을 받아냈습니다. 뭐 그렇게 매매가 됐고요. 코스닥에서는 크게 매매된 것들은 많이 없지만 지금 매수 쪽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HLB는 그 와중에도 좀 매매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74억 매수, HLB는 182억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어제 시젠을 1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코로나 전국을 지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어제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의 겹쳐지는 순매수 상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진칼이 제일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진칼. 아직까지 제일 위에 그한 207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은 160억, HLB는 159억, 셀트리온은 151억, 시젠이 81억 이렇게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매매가 있었는지 차트 잠깐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죠. 자, 한진칼의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뭐 워낙 또 많이 저기 그 밀리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적인 매매 포인트를 가지고 온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일단 60일 이동 평균선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HLB 뭐 기술적으로 특징이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저기 그거 하나 있는 거죠. 잠시만요. 셀트리온도 뭐 이렇게 그이 등락폭이 커서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많았던 건 시젠인데, 시젠도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선에 딱 엉덩이를 대고 있는데 그런 매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어제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역시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ETF들이 쭉 있고요.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전기, 삼성 SDI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차전지 쪽도 일단 입질이 좀 들어온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시젠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EDGC, R서포트 이런 종목들이 매매 중심에 있습니다. 뭐그 밖에 미코, 마크로젠 이런 종목들도 있네요. 그래요. 거래가 많은 것은 시장에 관심이 몰려 있다. 이런 저기 그 이야기가 될 텐데. 이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이 어려운 장에서도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